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2000년대와 2010년대 로벤과 함께 네덜란드 축구를 이끌었던 미드필더로 아약스가 낳은 보석, 마치 스나이퍼가 목표물을 조준사격하는 듯한 완벽한 슈팅을 했던 선수로, 오렌지 군단 네덜란드가 위기에 처할 때 승부를 뒤집는 저력을 발휘했던 최고의 10번 웨슬리 스네이더입니다. 네덜란드 중부의 중심도시 위트레흐트는 네덜란드의 축구 전설 반 바스텐이 태어난 곳으로, 1984년 반 바스텐은 리그 득점왕을 차지하면서 위트레흐트의 백조란 이름으로 명성을 얻고 있었습니다. 같은 해 1984년 6월 9일 위트레흐트에서 또 다른 축구 영웅이 탄생합니다. 바로 웨슬리 스네이더였죠. 아버지와 삼촌 모두가 프로축구 선수 출신이었던 탓에 그는 어린 시절 때부터 빠르게 잠재성을 드러냈고, 양발을 5세 때부터 자유자재로 구사하자 7살 때 네덜란드 명문 아약스의 입단 테스트에 합격하게 이릅니다. 그리고 2002년 12월 20일 로날드 쿠만 감독의 눈에 띄어서 리그에서 데뷔하게 됩니다. 당시 1군 선수들의 많은 부상 때문에 선수 관리에 애를 먹었던 쿠만은 당시 유스 코치였던 다니 블린트가 스네이더를 추천을 했고 1군으로 끌어올립니다. 스네이더의 움직임에 흡족함을 나타낸 쿠만은 미드필더와 이따금씩 왼쪽 측면 공격수로 출전시킵니다. 비록 키는 171cm였지만 공을 가졌을 때 움직임과 빼어난 패스 능력을 선보였기 때문입니다. 유럽 최연소로 100번의 킬패스 기록을 세운 스네이더는 단숨에 아약스 최고의 유망주로 떠오릅니다. 대용 즐라탄 이브라이모비치와 함께 호흡을 맞추었는데, 17살이었던 스네이더는 팀에 합류하자마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고, 데뷔 2개월 후 챔피언스 리그 8강 무대에서 데뷔전을 치르고 18세 325일의 나이로 네덜란드 대표팀의 유니폼을 입게 됩니다. 그야말로 초고속 성장을 한 셈이었죠. 유로 2004 예선에서 스네이더가 어떤 선수인지 증명까지 해냅니다. 당시 1차전에서 1대0으로 져 탈락 위기였던 네덜란드는 2차전에서 팀을 재편성해 스네이더를 투입하게 됩니다. 스네이더는 선제골에 이어서 도움 3개를 기록하며 스코틀랜드를 박살냈는데 선봉장으로 나섭니다. 2006-2007 시즌 그는 공격적인 재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섀도우 스트라이커로 임무를 부여받아 30경기에서 18골을 뽑아내며 커리어 하이를 기록합니다. 네덜란드 올해 선수상은 스네이더의 차지였습니다. 2007년 여름 네덜란드 역대 선수 2위에 해당하는 348억의 이적료로 유럽 최고의 명문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기 이릅니다. 등번호는 베컴의 23번을 그대로 물려받았죠. 당시 레알은 네덜란드 선수를 끌어모으고 있었고, 로벤 드렌테와 함께 스네이더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2008년엔 반다바르트까지 합류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레알에서 스네이더의 모습은 기대하는 모습과 멀었습니다. 첫 시즌 골도 잘 넣고 초반 두 경기에서 프리킥으로 세 골을 성공시키며 팬들이 엄청나게 기대를 했지만, 2년차 때부터는 부상으로 신음했고, 네덜란드 선수들이 모두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이자 네덜란드 커넥션은 해체의 길을 걷게 됩니다. 호날두 카카까지 영입되면서 레알은 갈라티코 2기의 모습을 갖추었고, 스네이더의 팀내 입지도 서서히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경기 외적인 방탕한 사생활 문제까지 언론의 도마 위에 오릅니다. 결국 스페인 무대를 뒤로하고 스네이더는 300억의 이탈리아의 인터밀란으로 이적시장 마지막 날 팀을 옮기게 됩니다. 2009-2010 시즌 스네이더는 무리뉴 사단의 핵심으로 인터밀란 트레블 달성의 주인공이 됩니다. 월드컵 때도 36년 만에 브라질 격파의 1등 공신으로 팀을 결승까지 올려놓았으니 말입니다. 월드컵 땐 7경기에서 5골 2도움이란 말도 안 되는 스탯으로 강팀 킬러로 변모했습니다. 결승까지 네덜란드가 6경기에서 넣은 12골 가운데 스네이더가 5골을 책임졌습니다. 그중 3골이 결승골이었을 만큼 순도 또한 높았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방출이 될 때까지만 해도 그가 이 정도로 성과를 낼 거라고 예측한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아스날 디아비의 살인 태클에 부상을 당한 후 폼이 하락한 데다 인터밀란 이적 후 부침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시절 때와 마찬가지로 인테르로 이적 후에도 그는 밤문화를 즐기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지 클루니, 메건 폭스와 함께 밤새 파티를 즐겼지만 무리뉴 감독은 이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세 가지, 열심히 훈련하고 집중하고 즐기는 것, 딱 이 세 가지만 요구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애초에 인터밀란 이적을 원치 않았던 스네이더를 설득하고 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준 것입니다. 스네이더는 이런 밤문화를 아침 6시까지 즐기고도 다음날 템스 브레멘단에서 골을 넣는 등 아약스 시절을 완벽히 지어내며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매 경기 평균 10km 이상 뛰는 활동량과 체력, 양발잡이에 중간중간마다 때리는 매서운 중거리포와 데드볼 스페셜리스트까지. 그의 플레이메이킹 덕분에 인터밀라는 완벽한 균형을 맞추게 되면서 리그 우승, 이탈리아 컵 우승, 챔스까지 우승할 수 있었고, 대표팀에서 그동안 반다바르트 중심에서 스네이더 중심으로 팀이 바뀌기도 합니다. 유럽 챔스 챔피언의 월드컵 준우승이라는 화려한 타이틀 때문에 그의 발롱도르 수상도 매우 유력했습니다. 그의 경쟁자라고 볼 수 있는 게 시즌 18도움을 기록했던 바르셀로나의 사비. 그러나 발롱도르가 피파 발롱도르로 통합이 되면서 인기투표로 바뀌어버리자 메시에 밀려 수상에 실패합니다. 메시가 리그 득점왕, 챔스 득점왕을 차지했다 하지만 기자단 투표에서 이니에스타를 물리치고 1위에 올라섰던 스네이더가 피해자가 되어버렸고, 스네이더가 최종 3위에까지도 들어가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2010-2011 시즌 무리뉴 감독이 레알마드리드로 떠난 이후 팀 전력이 크게 악화되었지만 밀리트와 스네이더는 우둔히 팀에 남아 성적 향상에 힘을 썼습니다. 인터밀란의 베니테즈 감독이 부임한 이후 챔스 우승 자격으로 수많은 대회에 출전을 한 탓에 피로도가 극에 달했고, 팀은 리그 7위, 챔스 16강 탈락 등 전 시즌과 상반되는 부진에 그칩니다. 하지만 스네이더는 연봉 삭감을 원하는 구단 측과 재계약 협상에서 신경전을 벌입니다. 시즌 들어서 출전 시간까지 크게 줄어든 스네이더는 재계약을 맺을 생각이 없다며 사실상 이적을 요구하고 나섭니다. 스네이더는 2013년 인터밀란에서 터키의 갈라타사라이로 팀을 옮깁니다. 당초 토트넘이나 리버풀, 맨유 같은 팀으로 이적이 점쳐졌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갈라타사라이가 스네이더와의 개인 협상을 잘 마무리하면서 결국 영입전에 승자가 됩니다. 원래는 맨유행이 가장 유력했습니다. 스네이더 본인도 맨유행을 원했지만 인터밀란 구단이 298억의 제의를 거절한 게 컸습니다. 갈라타사라이에서 선수 생활은 스네이더 본인에게 행복했습니다. 편안한 축구를 즐기기 위해서 중동리그 알가라파로 이적합니다. 1년간 알가라파에서 뛴 35세의 스네이더는 2019년 8월 13일 은퇴를 발표합니다. 스네이더가 월드클래스급의 활약을 펼친 것은 2010년 한 해 수준에 그쳤지만 그때 그가 보여준 모습은 분명 찬사를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우월한 신체 조건을 가진 선수는 아니었을지라도 그는 순간적인 센스와 넓은 시야, 정확한 패스로 자신만의 확고한 스타일을 가진 선수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기술적으로 완전 무결한 선수로 마라도나조차 자신과 비교하지 말라고 했던 유일무이했던 존재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